네, 좋은 아침입니다. 보고 계실 때는 저녁이겠군요. 장인장모님께서 하윤이를 좀 맡아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처갓댁 가서 점심 먹고 하윤이 맡기고 나가서 저희 둘이 좀 데이트를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올해 가을 정도에는 아마 그 하윤이랑 유자 씨랑 같이 해가지고 해외여행을 한 번 정도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카페 가서 해외여행 어떻게 할지 좀 간략하게 계획도 좀 세우고, 신혼여행도 코로나 때문에 제주도로 갔었거든요. 처음으로 같이 가는 그런 해외여행이 좀 될 것 같은데. 해외여행? 기대가 되시나요? 그럼, 우리 한 번도 안 가봤잖아. 아, 그래? 오늘 어디 갈지 계획 좀 세워보자. 그래? 너무 좋지? 여행이네? 네, 하윤이 잠들어가지고 깰 때까지 잠깐 방에 좀 있으려고요. 요즘에 짬짬이 영어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해외여행을 좀 가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영어가 사실 좀 제일 걸리더라고요. 영어 실력이 거의 한 3살? 네, 뭐 그 정도 수준인데, 관광지 가서는 뭐 이렇게 손짓 발짓으로 바디랭귀지로 뭐 어느 정도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3살 아기라고 친다면 해외여행 나가서 여러 가지 좀 고충이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근데 요즘에는 좀 스픽으로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스피킹 위주로 좀 되어 있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스픽에서 프리톡이라고 있는데, AI랑 거의 모든 상황으로 다 대화를 좀 연습을 해볼 수 있거든요. 뭐 강아지랑도 대화할 수 있고, 외계인과도 프리토킹을 할 수 있고요. 카페 같은 데서 주문하는 상황에 맞게끔 AI랑 좀 대화를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어차피 AI고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틀리게 말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두려움 같은 게 좀 덜하더라고요. 나만의 시나리오를 따로 만들어 가지고 대화를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나의 역할은 초보 아빠, AI 역할은 뭐 육아 전문가, 대화 주제 및 상황은 육아 상담, 그런 식으로 해서 대화 시작을 하면은, 저는 영어를 잘 못해서 왕초보 모드로 설정을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AI가 말하는 걸 번역도 해주고 제가 어떤 식으로 말하면 되는지 팁을 줘서 저 같은 초보자도 일단 대화를 시도해 볼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하윤이가 요즘 밤에 자주 깨서 잘 재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y baby, wake up, night. Have you tried a bedtime routine to help them sleep?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고 대답을 해주거든요. Bedtime routine for my baby. Routine helps your baby know it's time to sleep. What do you do? 밤에 아기가 안 깨고 계속 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Babies often wake up at night to help them sleep longer. 끝나고 나면 대화한 내용을 좀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떤 복습을 하면 좋을지, 복습할 것들도 좀 알려주고, 아까 못 보여드렸는데 대화하면서 별표 부분을 누르면 좀 어떻게 표현을 해야지 더 자연스러운지 그런 것들도 알려줘가지고 공부하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네, 이런 것들 아마 중학교 때 다 배우긴 했었겠죠, 저도? 근데 다 까먹어가지고. 그리고 스픽 튜터에게 궁금한 영어 표현이 있을 때 물어보면 바로 알려줍니다. 24시간 아무 때나 영어에 대한 것들을 물어보면 다 알려줘서 너무 편하더라고요. 해외여행 가서도 궁금한 표현이 있을 때 아주 유용할 것 같습니다. 따뜻한 라떼 한 잔 주세요를 영어로 어떻게 말해?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좀 표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줘가지고, Can I have a warm latte, please? 네, 뭐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두면 나중에 나가서 따뜻한 라떼를 시킬 수가 있겠죠. 모자 벗을걸? 모자 써야 돼, 추워서. 하이나 모자 싫어? 모자를 줘. 네, 도착했습니다. 엄마 기저귀 갈고. 기저귀 갈자. 하윤아, 소파 생겼네. 집에 있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게. 아버님께서 하윤이 소파를 당근에서 사 놓으셨더라고요. 되게 깨끗하고 예쁜데 5,000원밖에 안 합니다. 하윤이도 생겼네. 하윤이도 좋아하는 것 같네요. 어이구, 하윤이까지? 하윤 어때? 그네야, 그네. 놀랐어? 처갓댁에서 쓸 이케아 하이체어도 하나 당근했는데 그네처럼 쓸 수 있는 끈이 하나 달려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처음 알았네요. 어, 그럴 줄도 아네? 아, 이제 나와요. 여기 뭐 뭔가 생기니까 잘 나가고. 사과? 어, 사과 좋아하실 것 같은데?
뭐 있어 하윤아? 거기 아무것도 없는데. 네, 저희는 하윤이 맡기고 노량진에 있는 카페로 가고 있습니다. 유자 씨도 이번 주에 업무를 좀 더 해야 되고 저도 이번 주에 편집을 많이 못 해가지고 가서 일 조금 하다가 여행 계획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좋아. 우리가 육아를 같이 하다 보니까 일하는 시간이 엄청 정한 대로 잘 안 될 때가 가끔 있는 것 같아. 아, 그치 그치. 여보도 회사 일을 좀 아무 방해 안 받고 딱 집중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 애기가 같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더 육아나 뭐 집안일 같은 거 하다 보면 계획대로 안 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예전에 그 결혼하기 전에 데이트할 때 노량진에서 데이트를 많이 했거든요. 맞아 맞아. 오늘도 오랜만에 나오니까 결혼 전간. 그러네. 앞쪽으로 가면은 하윤이 태어난 곳이네. 거기서 하윤이가 나왔지 내 뱃속에서. 그러니까 주말이라 자리가 많이 없을 수도 있는데. 네 번째 카페에 자리가 있어서 들어왔습니다. 주말이라 그런지 사람이 엄청 많네요. 붙어있는 자리는 없어서 따로 일했습니다. 시간 좀 지나고 자리 생겨서 붙어 앉았습니다. 열심히 회사 일하는 유자씨의 모습입니다. 유자씨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계셨는데요. 유튜브 영상을 기획 촬영 편집하는 일을 합니다. 그 외에도 회사에서 필요한 다양한 일들을 하고요. 유자씨 남은 업무가 생각보다 많아서 여행 계획 세우는 건 집에 가서 하기로 했네요. 일단 저 혼자서 좀 찾아봤는데요. 해외여행 경험이나 노하우가 거의 없다 보니 어디로 가야 할지 뭐부터 준비를 해야 하는 건지 참 어렵더라고요. 혹시 한두 살 아기와 해외 경험 있으신 구독자분들 계시다면 댓글로 경험담 좀 나눠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하윤이 사자 됐네 사자. 까꿍 하윤이 이거 할머니가 집에서 만드신 거야 직접. 맛있어? 애기들 이거 입에 제맛 딱이지. 맛있어. 이건 아니지. 야, 너 오늘 배 터져. 천천히 먹어. 아니, 콩도 먹고, 호두도 먹고, 귤도 먹고. 이거. 골고루 그냥 다 먹네. 영양소도 다 먹어, 오늘. 아니, 나 아빠한테 오자. 엄마 힘들어, 오늘. 아빠한테 오자. 아빠한테 오자. 엄마가 행복해야지 네가 행복한 거야. 아빠한테 와보자. 아이고. 누구. 여보, 비타민 좀 먹어. 어, 고마워. 하나씩 먹자, 우리. 고마워. 진짜 먹어야 될 것 같아. 재우고 책상에 좀 앉았고요. 오늘 여행 계획을 좀 세워보려고 했는데 아예 못 세웠네. 어딜 가야 되지? 저 내기랑 가려면은 비행기를 너무 많이 안 타는 데를 가야 될 테고. 맞아. 여행은 비행기 시간이 너무 길지 않은 곳으로 생각 중인데요. 태국, 베트남, 홍콩, 싱가포르, 대만 이런 곳 중에서 고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나 사실 그 나라들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몰라. 여행 계획을 좀 세워보려고 했는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스픽 앱에서 AI 여행 전문가에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Southeast Asia is a great choice for family travel. 문화 체험을 애기랑 하기는 좀 빡셀 것 같고. 휴양지? 휴양지? 일단 그거 물어보자. 싱가포르, 홍콩 중에 한국이랑 어디가 제일 가까운지. 그래. 할 수 있어요. 영어로? 한국어로도 어려운데. 아, 그치. takes around 2-3 hours. 오, 대만이랑 가깝구나. 대만 가는 것도 괜찮겠다. Could you recommend 대만에서 아기랑 같이 여행하기 좋은 곳? 거의 한국말이 80%. Tainan is a wonderful city in Taiwan for traveling with a baby. 구글 지도에서 어디인지 파악하고 블로그를 검색하면서 어떤 곳인지 조금씩 알아보았습니다. 똑같이 해보자. 나이도 해봐. 나이? 애기 나이? 응. 베이비 인 싱가폴 베이비 원 열지 오드. 왜 웃어? The Singapore Zoo, Gardens by the Bay. 동물원 가든 바이 더 베이. 베이. 얼마
얼마나 걸리냐. 뭐라고 물어봐야 되지? How long does it take? 그래, 이거 해봐. 아, 잠깐만. 이거 화해진다. 왜 긴장해, AI랑 하는데. 아, how long does it take? 여기서부터 저까지 어떻게 하지? 여기서부터 저까지? 6 to 7 hours. Prepare activities. 일요일이었던 어제 갑자기 열이 또 나서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감기라고 하시네요. 아침에도 열이 계속 나서 해열제 먹이고 물수건으로 몸 좀 닦아줬네요. 얼마 전까지 아프다가 겨우 나았는데 또 아프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집에서 돌보기로 했네요. 유자 씨는 출근했고요. 아, 어제 밤에 진짜 거의 막 하윤이 한 시간마다 계속 울어가지고 유자 씨랑 저랑 둘 다 잠 하나도 못 잤는데, 아, 유자 씨 오늘 일하기 피곤할 것 같은데. 오늘 촬영 있어가지고 출근했거든요. 5시인가? 열이 거의 38.7도인가? 해열제 먹이고 물수건으로 마사지 좀 해주고 이따가 병원을 좀 가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몰라서. 맛있어 혜나? 맛있어? 아이고 잘 먹어. 뭐라 그러는 거야? 원어민들은 이렇게 말해요. I'm good at English. 밥 먹으면서 스픽으로 영어 공부를 좀 했습니다. 왕초보부터 비즈니스 영어까지 동영상 강의도 준비되어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나는 영어를 잘해. I'm good at English. I'm good at English. 바로 AI와 영어로 프리토킹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 너무 좋겠지만 저는 왕초보이다 보니 동영상 강의를 들으면서 기초부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육아하다 보면 길게 한두 시간 시간을 내는 건 좀 어렵지만 애매하게 자투리 시간이 남을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 공부하기 좋더라고요. I'm pretty good at cooking. That was amazing! 호박고구마야, 호박고구마. 와, 너무 맛있겠다. 응, 뜨거워, 뜨거워. 좀만 식혀서 줄게. 응, 금방 줄게. 와, 이거 대박이다, 하윤아. 오, 대박이지. 하윤이가 봐도 빛깔이 참, 아, 뜨거워. 유자 씨는 퇴근을 했습니다. 촬영이 있는 날에는 4-5시간 정도만에 퇴근을 하는 편입니다. 오늘 촬영 괜찮았어? 어. 복직하고 재밌더라. 복직하고 첫 촬영이네. 그리고 말씀을 너무 잘하시는 분이었어. 그랬구나. 내가 너무 재밌게 들었어. 어, 다행이다. 와. 아니, 좋아 보인다. 졸린가? 잘 때 됐어? 배추리알 맛있다. 맛있어? 쿠팡에서 하나 샀어. 뭔가 양 같아, 양. 아, 그러니까 양털 같지. 참고로 지금 입고 있는 옷은 다이소에서 5,000원 주고 샀습니다. 제 깔깔이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셔가지고. 근데 5,000원에 이런 외투 사기 쉽지 않을 텐데. 없지, 5,000원짜리 는. 만두도 넣었더라? 아, 양면구에 김치만두가 4개가 있더라고. 오래된 것 같아서 넣어버렸어. 잘했네. 상추 어때, 혜나? 우리 가문의 사람이 되려면 너도 상추를 좋아해야 돼. 가문의 사람. 좋아하는 것 같네. 어때? 맛있어? 뭔가 되게 새로웠겠다. 오랜만에 가서 카메라 세팅하고 조명 세팅하고 막 마이크 세팅하고 촬영하고 이게 또 거의 1년 만에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오랜만이랑 역시나 장비는 잘 안 되는 게 생기잖아. 잘 돼서 참? 별 문제 없었어? 조금 문제 있는 거는 동료 PD한테 전화해가지고 페이스타임으로 해주셨어. 어, 그렇구나. 도와주셔가지고. 다행이다. 그래서 다 해결됐어. 다행이다. 아픈 거라는 거가 어느 정도로 자주 어떤 강도로 찾아오는지에 대해서를 몰랐어. 그냥 자주라면 1년에 두 번 아픈 거 했는데 2주일에 한 번이었어. 거의 매주 병원 가는 거 같은데. 그러게요. 느낌상. 이제 다 낫나 싶었는데 또 새로운 감기가 오고. 여긴 얼마나 힘들까. 그러니까 하긴 이게 아직 감기인지도 모를 거 아니야.
뭔가 불편한데 뭔지도 모르고 얼마나 답답하겠어. 코로나랑 독감 검사 해보자고 하셔서 했습니다. 다행히 음성이 나오긴 했는데 엄청 울었습니다. 옆에서 보는데 검사 때문에 깊숙이 넣어야 하다 보니까 너무 안쓰러웠네요. 그 뭐 주사도 맞고 항생제도 받아오고 약도 이제 새로 바꾸고 그 소변 검사도 하기로 해가지고 소변 패치를 붙였는데 집에 왔더니 그게 다 새가지고 내일 일단 다시 가야 될 것 같고. 아 정신 하나도 없네. 하윤이는 좀 잘 놀 때도 잘 노는데 기운이 없을 땐 또 기운이 없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좀 축 처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또 열병년 났을 때 약간 자꾸 생각나가지고 아기가 좀 이제 축 처지면은 되게 무섭거든요. 그게 약간 트라우마처럼 생각나가지고 그래서 아 뭔가 하루 종일 뭔가 집중도 안 되고 긴장되고 그러는 것 같네. 근데 나 와 미피 살 때 뭐 입지? 잠옷. 이건 아기들 폐렴 걸렸을 때 등 두드려주는 도구인데요. 의사 선생님께서 좀 해주라고 하시더라고요. 약국에서 샀습니다. 아무래도 감기에 걸리면 기관지에 노폐물들이 쌓이는데 아기들은 제대로 뱉어내거나 처리할 능력이 안 돼서 이걸로 좀 두드려주면 기관지 속에 있는 노폐물들이 진동으로 밀려 올라와 제거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오늘 저녁입니다요. 닭고기 좀 구웠고요. 이거는 비빔 막국수에 먹을 겁니다. 하윤아, 하윤이도 냄새를 맡고 오셨네요. 하윤아 씨. 이거 하나 먹었지? 어? 밀밀미한 한 가닥 줬더니 잘 갖고 놀더라고. 이거 소스는 넣어보고 너무 귀엽다. 좀 비비면서 넣어봐. 다 넣으면 많을 수도 있고. 밥까지 해주고 어떡하냐. 여보한테 빚져서. 뭘 빚져. 여보 이제 직장이야. 아니, 면을 다 한 건데 면이 좀 부족해가지고. 맛있어? 괜찮아? 응! 아니 내가 좋아하는 맛이다. 그래? 맛있어. 맛있어. 진짜 맛있네. 두 개 조합이 나름 잘 맞네. 옛날에 많이 먹던 게 비빔면에다가 비엔나 소세지 구워서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 약간 그런 느낌이 될까? 고급 버전이다. 면이 좀 부족해서 맛있다. 미안해. 아니야. 뭐야. 당분간은 좀 다툴 생각하고 지내자. 차라리 안 다투면 좋겠지만. 복직하고 나서 상황이 달라지다 보니 이전과 다르게 다시 맞춰가야 하는 부분이 좀 생기더라고요. 더 바쁘고 피곤해지다 보니 서로 좀 예민해지는 부분도 생기고요. 잘 대화하면서 맞춰가기로 이야기 나눴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저희도 가끔 싸웁니다. 아예 안 싸우는 줄 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하윤이 재우고 있습니다. 요즘 계속 아파서 그런지 이앓이를 하는 건지 새벽에 최소 4-5번씩은 깹니다. 오늘은 기침 때문에 쉽게 잠들지도 못해서 재우는데 1시간 30분이나 걸렸네요. 오늘 밤은 안 아프고 잘 자면 좋겠습니다. 네, 하윤이 좀 재워놓고 운동하러 나왔습니다. 저도 옆에서 재우면서 같이 깜빡 잠들었다가 아 너무 피곤해서 그냥 잘까 했는데 요즘에 밤에 한 1시간 정도씩 걷기 운동이라도 하려고 요즘에 하고 있는데 이를 악물고 나왔습니다. 알바 겸 해서 배달도 같이 하고 있는데 어제 밤에도 좀 했거든요. 1시간 10분인가 20분인가 걸었던 것 같은데 그 정도 하니까 한 6km 넘게 걷더라고요. 운동 삼아 딱 좋은 것 같아가지고 최대한 빠른 걷기로 걷던가 가방에 음식 안 들어있을 때는 살살 뛰면서 가고 있는데 네, 오늘도 지금 배달이 잡혀가지고 음식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배달은 커피네요. 근데 날이 추워가지고 손실없네.
배달이요. 네, 배달 하나 완료했고요. 시작부터 언덕 꼭대기에 있는 집에 걸려가지고 운동 제대로 했네. 다음 거 배달이 연속으로 들어왔는데 너무 멀리까지 보내려고 하는 거 같아가지고 거절했는데 그 뒤로 또 안 들어오네요. 아마 좀 더 기다리면 들어올 것 같긴 한데 사실 이어가지고 쭉쭉쭉 하려면 그냥 배달 어플이 시키는 대로 거절하지 말고 나의 감정과 판단을 최대한 없앤 상태에서 하는 게 좋은데 오늘은 조금 머리를 써봤더니 다시 일을 안 주고 있네요. 근데 배달이 잡히면 좋긴 한데 안 잡혀도 상관없는 게 어차피 뭐 운동하러 나온 거라서 동네 그냥 빠르게 걷다 보면은 또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네, 다행히 배달이 바로 잡혔네요. 저도 몇 번 갔었던 김밥집인데 딱 가야겠습니다. 네, 음식 받았고요. 진짜 운 좋을 때는 가면 음식이 딱 나와 있을 때도 있긴 한데 또 가끔씩은 기다릴 때도 있고 진짜 운 나쁘면은 한 10분에서 12분, 13분? 이렇게씩 막 기다릴 때도 있는데 오늘은 금방 나오긴 했네요. 좀 기다리긴 했지만 뭐야, 또 잡혔네? 배달을 많이 드시네요 다들. 치킨. 네, 두 개째 배달 완료했습니다. 세 번째 거는 치킨이네요. 바로 또 옆이어가지고 오늘 동선이 아주 기가 막히게 딱딱 들어맞고 있고요. 네, 조금 기다리라 그래가지고 사장님 한 분이서 엄청 많이 하고 계시네. 그 기계 같은 애들이 막 이렇게 하고 있던데 신기하네. He's pretty good at organizing. He's pretty good at organizing. 기다리면서 스픽으로 영어 공부를 좀 했습니다. 사실 이 나이 먹고 중고등학교 때도 안 했던 영어 공부를 다시 시작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요. 해외여행 때문에 현실적으로 영어가 필요한 이유가 생기니까 틈틈이 하게 되네요. 열심히 해서 해외여행 갔을 때 어느 정도라도 써먹어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윤이도 영어를 배우게 될 텐데 저부터 영어를 어느 정도는 해야 조금이라도 알려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열심히 해보는 중입니다. 새해가 되면 영어 공부 시작해 보려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스픽에서 구독자분들을 위한 특별 혜택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고정 댓글이나 더보기란 확인 부탁드리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영어 공부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세 번째 거 완료했고요. 처음 왔던 데랑 거의 똑같은 위치로 와가지고 산을 두 번 탔네? 다음 거는 배달이 안 잡히네요. 하나 더 잡혔었는데 너무 먼 거리여가지고 취소했더니 지금 벌써 나온 지 거의 한 45분? 50분쯤 돼가지고 하나 정도 더, 잡혔다. 아, 거절. 조금 애매하게 먼 거리여가지고. 오, 또 잡혔다. 아예 다른 지하철역까지 보내버리려고 지금. 서울대 입구역 넘어가서까지 가라고 그러는데 이건 못 갈 것 같고. 아, 이렇게 또 계속 거절하면은 알고리즘이 저를 아마 버릴 거거든요? 오늘은 그냥 집에 가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샤워 좀 했고요. 편집 좀 조금 하다 달라고요. 오늘 하연이 보느라고 일을 아예 못해가지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들어가세요.